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책을 읽어드릴 거예요. 제목은 인디언이 준 선물 옥수수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인디언이 준 선물 옥수수. 이것은 옥수수 알갱이에요. 말하자면 옥수수 씨앗이지요. 알갱이들을 기름진 땅에 심고 흙으로 덮으면 햇빛이 내리쬐고 봄비가 내리면 딱딱한 씨가 말랑해요. 말랑해지면서 싹이 트지요. 떡이 판장이 흙을 뚫고 나와요. 줄기도 자라기 시작하고요. 줄기 마디마다 입이 돋아나요. 옥수수 줄기가 너무 빨리 자라면 고요한 밤이면 옥수수가 자라는 소리가 들린다고 해요. 한여름이 되면 옥수수는 농부의 키보다 훨씬 높이 자라요. 그러면서 마디에서 껍질이 자라나고요. 껍질 잎은 옥수수 수염, 아미삭을 몇 번으로 꼭꼭 감싸고 있어요. 옥수수 수염은 옥수수 암꽃이에요. 옥수수 대 꼭대기에 숯꽃인 옥수수 수이삭이라고 자라죠. 여름에 찬바람이 불면 옥수수 술에서 꽃가루가 자욱이 떨어져요. 꽃가루는 암술머리인 옥수수 수염에 떨어져 가루마디를 해요. 결국 꽃가루가 밑치에서 다 수정이 되면 옥수수 알갱이가 하나씩 배치가 되지요. 여기 이런 설명도 읽어보세요. 잠깐 멈춰서 읽어주세요. 옥수수 꽃잎질은 계속 자라요. 겹겹이 쌓인 껍질로 껍질 잎 속에서 수백 개의 알갱이가 자라 옥수수가 됐지요. 옥수수 수염은 처음에는 하얗고 촉촉하다가 가루를 바디가 끝나면 붉어지고 옥수수가 익을 때면 갈색으로 말라버립니다.
옥수수는 옥수수 수염이 갈색이 되기 바로 전에 옥수수를 따야 돼요. 옥수수를 따면 껍질을 벗기고 수염을 뽑아야 돼요. 이제 달고 쫀득한 옥수수를 요리에 먹을 수 있어요. 농부들은 옥수수를 따지 않고 몇 개는 그대로 남겨두어요. 갈색 옥수수 수염이 바짝 마르면 딱딱해진 옥수수 알갱이를 보관하지요. 이 알갱이들은 바로 내년에 씹을 씨앗이거든요. 식물 가운데에 사람들이 애써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자라는 것이 많아요. 씨앗의 바람에 실려 가다가 땅에 떨어져 싹트기도 하지요. 하지만 옥수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만일 옥수수가 통째로 땅에 떨어질 알갱이마다 싹을 틔우면 싹이 너무 많이 자라면 서로 뒤엉켜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옥수수는 혼자서 자랄 수가 없어요. 나중에 키가 아주 커지기 때문에 씨앗을 심을 때에도 이랑과 이랑 사이를 간격을 넉넉히 두고 심어야 해요. 또 틈틈이 잡초를 뽑아주셔야 새싹이 죽지 않고 잘 자라지요. 옥수수는 이처럼 사람들이 보살펴야 잘 자랄 수 있답니다. 옥수수는 언제 어디서 생겼을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옥수수를 기르게 되었을까요? 오랫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옥수수는 밀, 호밀, 귀, 보리벼와 똑같이 뱃속의 공유예요. 벽과 식물은 모두 줄기에 마디가 있고 마디에서 입이 나지요. 모두 야생식물이고 하지만 누구도 야생으로 자란 옥수수를 보지 못했답니다. 네. 이제 그림을 보여드렸구나. 네, 오늘은 제가 인디언이 선물해준 옥수수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